이번에 전투 걸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 못 이기기 때문에 전투를 걸었는데 세븐군 장마 대장간 미사일 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자, 조성주 대 세랄 맵은 하드 리드입니다. 양 선수 1승 클럽. 두 선수가 만난 선수들이 올해 우승을 했던 선수들. 조성주는 클렘을 만나서 이기고 올라왔고요. 세랄은 사우디 우승자 레이너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또 만나는 게 서로의 대결. 세랄이 예전 같으면은 조성주한테 거의 안 진단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는 조금 얘 좀 강해졌나? 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 월드 팀 리그에서 쉽지 않은 승부를 또 예전에 조성주면은 쉽게 질 경기들을 조성주가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세랄과 반반 싸움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원래 조성주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반반 싸움을. 그래서 세랄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승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예측을 해보고요. 조성주 사신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또 세랄이 이제 뭐 테란전이라고 하긴 그렇긴 한데 그래도 테란이니까 그 클렘 선수한테 연속적으로 계속 져가지고 일단 뭐 클렘전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히 없을 테고. 오, 일꾼 두 기? 오, 당연히 안 잡힐 줄 알아서 일단은 선수들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꾼 두 기나 잡혔습니다. 아무튼 일단 뭐 오늘 조성주한테까지 진다면은 이제 클렘전에만 뒤지는 게 아니라 세랄의 명성에 비해서 테란전도 아쉬워졌다. 테란전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조성준은 이제 냉정히 말씀드렸을 때 세랄이 한 끼 식사 든든하게 하는 그런 상대였어요. 지면 안 되겠죠, 세랄 입장에서는. 일단 사신 출발해서 좋은 견제를 해줬는데 과연 자 일단 사신을 잡아주고 있는 세랄 저울림 많이 뽑아서 3사신을 잡아가지고 사신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지 않았는 데다가 일꾼 두 기도 잡아내서 이건 잡힌다고 하더라도 조성주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당연히 베스트는 살리는 게 제일 베스트긴 했어도 대공주 끊긴 거 같죠? 끊겼어요. 지금 조성주의 출발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도 화끈하게 불리는데요. 발업 저글링을 또 봤기 때문에 물론 보기도 전부터 이제 바퀴를 막아내기는 힘든 빌드로 갔었거든요. 근데 발업 저글링을 봤기 때문에 또 이 타이밍에 바퀴 개멸충 올 수가 없는 걸 알고 있는 조성주는 마음 편하게 배를 더 불릴 수 있습니다. 맹독충 등지 올리고 있고요. 세랄도 바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글링 맹독충 체제부터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조성주의 트리플이 안착이 된 사실 그리고 해병이 더 나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되면은 갑자기 뭐 전투 순양함이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뭐 기갑병 러쉬도 못 오고 화염체 찌르기 벤시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랄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금 이 나오는 해병 고리스면 추가될 우려선 해병만 잘 막아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저글링 한번 해병을 잘라주고요. 오 입구. 근데 조성주가 교환싸움 합니다. 업이 앞서기 때문에 해병이 와 업이 두 단계나 앞서다 보니까 그냥 둘러싸이면서 싸웠는데도 해병이 살아남았어요. 조성주 무리하지 않고요. 전부 바깥으로 최대한 도망가면서 천천히 수혈을 빼줍니다. 확실히 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세랄 상대로 너무나 많이 졌던 조성주가 맨날 초반에도 끝내보려고 하고 중반에도 끝내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성주의 플레이가 너무 급했어요. 항상 뒤를 안 보고. 근데 이번 월드팀 리그에서 확실하게 후반전 가보니까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은 그냥 계속 후반 봅니다. 사령부 더 지어주고 업그레이드 꾸준히 눌러주면서 계속 후반 보는 플레이만 하고 있어요. 근데 조성주가 그런 답을 얻은 거는 당연히 이제 세랄한테만 유독 많이 졌던 조성주이기 때문에 클렘의 경기에서 많이 배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클렘은 항상 초중반을 좀 약하게 출발하면서 중후반 가서 역전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성주도 많이 착안한 것 같습니다. 자, 땅거미질에 배치하면서 좌측 압박 가보고요. 그러면서 12시 쪽으로 초과 사령부 늘려줍니다. 이러면서 세랄은 히드라 준비해주고요. 세랄도 링링 이후에 울트라 좀 시청자분들한테 인기가 덜한 그런 조합보다는 히드라까지 가주면서 안정적으로 갑니다. 이쪽에 저글링 돌려서 행성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조금 조성주의 시선을 끌어오고요. 하지만 조성주 지금 일꾼 수도 비슷하고 축적 자원도 비슷하고 물량은 앞서고요. 업그레이드도 앞서요. 그만큼 초반 3,4신의 활약이 좋았고 배에 힘 딱 주고 배를 잘 불렸다는 거예요. 저글링으로 계속 견제를 보내보려고 하는 세랄 행성요새는 구리수 완성되기 때문에 일꾼이 몇 길 잡힐지언정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조성주. 이쪽도 신경 써주고 있는데 세랄도 땅거미지를 쿨 잘 빼주고 있고요. 일꾼이 다섯 개 잡혔습니다. 조금 아쉬운 피해이긴 하더라도 줄만한 피해고. 자, 세랄 이제 히드라 뜨기 때문에 이런 오류선 같은 것들은 캐치를 잘 해줘야겠죠. 정면 쪽으로 다시 양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맹독충 점사했고요. 또 태우는 조성주. 그러면서 7시 쪽 3개. 와, 방금 사기 기가 막혔는데요. 지금 업그레이드 앞서고 있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싸우면서 3개 컨트롤도 기가 막혔던 조성주. 다시 한번 3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히드라도 있고 저거는 추가 병력이 나왔기 때문에 도망가는 조성주고요. 다우축으로 괴롭히고 있어요. 사령부 또 지었고요. 길게 보는 패턴으로 완전히 바꾼 조성주. 확실히 세랄 상대로는 초반에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조성주가 한때 좋아했던 그런 변현우식 해병 전차 찌르기가 세라는 수비가 워낙 탄탄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예 안 통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패턴을 바꾸다 보니까 많이 유리해져 있고 지금 세라리 가스는 다 썼고 광물만 조금 남는데 인구수 밀립니다. 업도 지금 못 찍어줬고 군락도 없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세라리 보통 테란전에 이렇게 많이 불리한 게임은요 클램이랑 밖에 안 합니다. 에지가 나면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조성주 반응 일일이 다 해주고 있고요. 땅거미질에 뒤로 돌려주면서 돈도 미친 듯이 잘 쓰고 있고 해병불곰 지뢰 압박도 좋고요. 그러면서 우주공항도 지어주고 있습니다. 단계 해주고 있고요. 그래도 역시나 지뢰 라인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히드라랑 같이 잘 밀어냅니다. 문제는 세랄 치고 지금 2업이 완료되는데 군락이 너무 느리다는 점이에요. 살모서도 엄청 늦게 나오고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거 지금 세랄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비하는데 급급해서 천하의 세랄이 지금 멀티 타격을 한 번도 못 주고 있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글링 맹독충 좀 돌려서 일꾼 잡으려고 하잖아요. 정면 밀립니다. 조성주가 오늘 또 컨디션 좋아가지고 한 군데도 지금 안 놓치면서 병력 다 태워주고 있거든요. 유령 찍어주면서 전차도 오고요. 지뢰도 옵니다. 이거 위기예요. 고리스 3-3업 돼요. 조성주가 세랄을 이렇게 무난하게 운영가가지고 잡아낸 세트가 세랄 각성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을 텐데요. 지금부터 계속 실수 안 하는 경기력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찍어 누를 수 있어요. 천하의 세랄을 찍어 누를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조성주 여왕 일단 수혈을 많이 쓸 수 있고요. 여왕호를 일단 버텨보고 있는 세랄. 해방선도 왔고요. 아니 조성주 템포 너무 좋습니다. 이쪽 라인은 조성주가 그래도 봐줬고요. 또 여기는 좀 자극치를 늦게 썼는데 그래도 한번 막아내는 세랄. 정말 위기의 순간이 나올 뻔했는데 좌우축 다 잘 막았어요 세랄. 물론 그래도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업 찍었고요. 여기는 해방선과 유령이 찍히면서 멀티수가 저그에 비해서 한 군데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 한번 잘 막아서 이제 숨을 좀 고를 수 있을 뿐이지 아직 갈 길 멀었습니다. 자, 일꾼 더 많은 테란 다시 한번 3시 진격하면서 7시 땅따먹기 싸움 들어가고요. 대놓고 지구전 싸움 걸고 있는 조성주한테 지금 세랄 멀티 타격 한 번도 못 주고 있습니다. 해방선 꾸준히 찍어주고요. 해방선 4업도 눌러주면서 해방선 방 2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벌써 방 3업이 눌렸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진짜 무진장 꾸준히 눌러줬다는 거예요. 7시로 병력 돌렸고요. 돈이 안 남는데 이렇게 쉴 틈 없이 공격하는데 저거는 지금 테란에 비해서 먹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안 남는 거예요. 원래는 잘하는 저그 상황 좋은 저그일수록 돈이 더 남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돈이 안 남는 거는 세랄한테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드디어 한번 맹독충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저글링 맹독충 돌리면 무조건 한 군데 빵꾸 날 수밖에 없다고. 바로 지금 부하장 날아갔고요. 조성주가 우려선을 더 깊숙하게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바꿔 만약에 진화장 날아가면 난리 납니다. 게임 끝나요. 세랄 일꾼 또 잡혔고요. 또 태우고 도망갈 수 있는 조성주. 그러면서 3시 압박합니다. 세랄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 경기에 한 거라고는 3,4신 한번 잡아내는 거랑 일꾼 한번 12기 잡아낸 것밖에 없는데 일단 뒤로 빠지는 조성주.
땅꼬매질의 힘, 해방선의 힘, 드디어 살모사가 나왔는데 이쪽 라인이 유지가 됩니다. 좋지 않아요. 일단 조성주의 실수가, 그렇죠. 조성주 일단 실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확실히 지금 조성주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여유가 있는 테란 치고는 너무 공격적으로 계속 했다 보니까 사령부 숫자가 또 많지 않고 거기다 포탑도 꼼꼼히 지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복감염충은 지금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단은 징근 한번 썼고요. 그 와중에 상대 미친 듯이 잘한 조성주. 일단 해방선 안으로 저글링을 막아주고 있는데 일꾼이 잡히고 있고요. 잠복감염충 한 번으로 그래도 막아줍니다. 이거는 조성주가 당연히 세랄과 15분 경기 가면은 여기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조성주가 쉴 틈 없이 몰아붙였는데 세랄이 일단 멀티 한 번밖에 안 날아갔고 그러면서 한번 버텼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따라 붙고 있고요.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조성주 해방선 유령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포탑을 4동이나 건설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포탑을 건설해주면서 감염충에게 안 당해야겠다는 의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계속 공격을 하면은 당연히 감염충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일단 왼쪽 한번 숨 골았다 이거지. 그럼 내가 간다. 납치로 해방선 땡겨오고요. 한번 저글링과 맹독충을 보내보는데요. 우리 손도 땡겨오고 조성주 잘 맞고 있어요. 일꾼 3개밖에 안 잡혔고 4번 저글링과 뭐 맹독충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세랄 감염충 더 만들려. 지금은 잠복 감염충의 변수가 아니면은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세랄이 4호 해방선 라인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방사범이라 되어 있습니다. 해방선이 천천히 압박하는 조성주. 스캔더 쓰면서 이쪽을 포기합니다. 일꾼 빠지는 거 봤으면 조성주도 일부의 병력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좌측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랄은 가만히만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무조건 뭔가 하려고 할 거예요. 당연히 오죠 저글링. 조성주의 병력들도 오고는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일꾼이 좀 많이 잡히는 상황. 사령부는 많다 보니까 일꾼이 이만큼 잡혀도 다시 복구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조금 아쉽긴 하죠. 잠복감염 주 위에 있는데 시야에 걸리지 않았나요? 이제 보이죠. 이제는 확실히. 오, 조성주는 7식 쪽 라인을 넓게 자리 잡으면서 갑니다. 정말 넓게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서 소수의 병력들 정면 쪽으로 보내주고요. 세랄드 업그레이드 이제는 다 따라왔어요. 해방선에 공업도 해주고 있고 한신은 조성주도 야 이거 괜찮은데요. 누가 봐도 한신 먹을 것처럼 부하장 날리고 한신 사령부 날려놨는데 지금 자기가 좌측으로 움직이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신의 사령부를 일부러 안 옮겼습니다. 그래서 세랄이 지금 한신 날리려고 룰루랄라 하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랄은 턴에서 한번 손해를 봤죠. 해방선 도미야 멀티 두 군데를 날렸는데 더 욕심을 내죠. 천하의 세랄이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좋은 이 타이밍 더 활용을 해보겠다. 해방시켜주겠다 세랄. 1세트의 악몽으로부터 내가 직접 해방시켜주겠다. 2세트 가자. 조성주 반응해주고요. 납치 땡겨오고 있는 모습. 조성주 이번 세트 세랄한테 이기면 자신감 더 늡니다. 세랄 상대로 한 세트 한 순간도 1초도 불리지 않은 채로 이겨낼 수도 있거든요. 세균장 막히고 해방선 땡겨오고요. 유령 뒤쪽에서 개인 임패스면 잘 막아냈습니다. 근데 수비는 진짜 미친듯이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이거 세랄. 오 감염충 이것도 놓쳤나요 조성주. 지금 너무나 세균장막과 납치의 그런 활용도가 좋았어가지고 조성주도 뭐지? 하는 느낌으로 쭉 뒤로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조성주는 유령과 해방선 같은 고급 병력을 뽑고 있다 보니까 지금 200 채우기도 급급한데 이 타이밍에 세랄이 좀 들어가서 뭔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부하장 날린 그 피해를 본 게 좀 많긴 했거든요. 그렇죠 들어갑니다. 세균장막의 힘 그리고 납치의 힘으로 이쪽 행성요새 고치러 가는 조성주. 근데 맹독충 너무 많이 해서 지금 고치긴 힘들고 일꾼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자원적으로는 이득이긴 합니다. 바로 근처에 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건할 수 있고 투자된 저글링 맹독충 많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세랄이 행성요새를 날리면서 틈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방금 날린 행성요새 쪽에 이제 조성주의 자원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이상의 많은 행성요새는 없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저글링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세랄이 이렇게 좌우측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자원 다시 재건 멀티 다 하고 있는 세랄. 1시까지 일단은 노려주는데 1시는 지금 먹기가 힘들고 오 해방선 자리 잡기 전에 한번 들어오는데요. 흙구름 써주면서 살모사 포탑으로부터 살려줬고요. 맹독충 굴리고 일꾼 또 12기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궤도사령부가 계속 눈에 띄거든요 세랄한테. 궤도사령부가 많으면은 오 여기 왼쪽 잡아주고요. 아무튼 지게 로봇으로 자원을 채취할 수 있고
줄어든 일꾼 인구수는 바로 병력 인구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모전을 해줘야 돼요. 세랄도 한타 싸움을 하면은 병력 인구수에서 밀립니다. 지금도 밀리죠. 142대 126. 그래서 소모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일꾼 서로 교환해주고요. 일꾼이 굉장히 적습니다. 양선수 역시 세랄 이거 애지간한 저거였으면은 조성주한테 압도당했을 텐데 지금 손실 자원 보면은 세랄이 조성주보다 9,000원에 더 손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든 한타 싸움. 조성주도 이제 돈 없거든요. 정말 모임 병력이 진짜 값비싼 병력들이에요. 유령이 지금 한 16마리 되는 것 같고 해방선도 10몇 개 되는 것 같고 그거를 더 값싼 저글링과 맹독충으로 교환만 하게 되면은 세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세랄도 이제 한타 싸움 하기에는 쉽지 않죠. 밤까마귀도 끌고 다니고요. 일부 해병 돌려주면서 일꾼 잡고 멀티 방해하고 시선 끌어줍니다. 조성주는 여기서 더 많은 궤도 사령부를 잃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 지금 스킨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럴 때 세랄이 좀 빛을 낼 수 있는 거죠. 잠복 감염충 때문에 두려워서 스킨을 계속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일꾼 잡아주면은 지게를 못 쓰고 지게를 못 쓸 때 자원이 축적 안 되는 테란과 소모전을 해주겠다. 저글링 더 들어가고 요거는 조성주 미스. 보호구 못 들어올려주면서 시간 끌립니다. 잠복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시간 오래 끌 수 있어요. 당분간은 조성주가 좀 뒤로 빠진 다음에 해방선 배치하고 수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잠복 감염충. 와 이건 근데 절대 못 들어가겠다. 대신 지금 병영이 좀 날아오고 있고요. 전면전은 세랄이 못 이긴다고 봐도 돼요. 전면전은 딱 각 잡고 싸우면 저 저글링 몇 개 또 살아있고요. 저런 것들은 굉장히 좋죠. 밤까마귀를 끌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스캔 한번 더 뿌려봅니다. 세랄도 지금 3시 7시 센터 멀티에 계속 날아갔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세랄의 잠복 감염충은 언제든지 히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성주 뽑아놓은 밤까마귀가 정말 지금 변수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일꾼수는 비슷하고요. 비슷하면 누가 좋습니까? 테란이 좋아요. 세랄 한시 쪽 몰래 멀티. 한번 들어오나요? 세균 장마. 하지만 해방선 더 많고요. 이번에 전투 걸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 못 이기기 때문에 전투를 걸었는데 세부근 장마 대장간 미사일 전투. 해방선 더 있고요. 납치로 땡겨오는데 테란의 병력이 더 많아 보이죠. 전면전은 못 이기는 거였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균 장마 활용해서 정말 잘 싸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주가 초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점을 유리함을 세랄한테 안 줬기 때문에 계속 보급 병력을 더 쌓을 수가 있었고 세랄은 싼 병력으로 계속 테란한테 시간 주면서 200을 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컨디션이 오늘 너무 좋아요. 초반 출발 좋은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번 세트는 조성주가 초반 빌드 가위바위보 사신 견제 같은 걸로 좋았기 때문에 이기는 것 같고요. 이건 조성주가 이겨도 와 세랄 쉽다 이런 생각 절대 못 들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세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해방선 너무 많고 일단 굴려봅니다. 맹독 굴려보고요. 하지만 상기하면서 유령이 좀 잡혔지만 해방선을 뭘로 잡나요? 멀티 날아가고요. 그래도 한시 몰멀 한시 몰멀임. 해방선이 견제하러 갑니다. 해방선 밑에 해병 있고요. 이드라 컨트롤 해방선 좀 끊어주면서 해방선이 좀 쉽게 내집니다. 세랄 근데 지금 멀티 자원 먹는 게 한시밖에 없는데 한시 깜빡이거든요. 유령 두 개 감시군주도 왔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일꾼과 일꾼 마지막 남은 히드라. 이거 한 번만 막아내면 이긴다. 나 한시 자원 먹고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세랄. 하지만 일단 1,2점 구도로 가도 세랄링은 다 날아가요. 지금 저기 한시에 있는 히드라가 와봤자 못 막아요. 어떻게든 살모사 히드라로 해방선은 먹어주고요. 일꾼 다 잡아주고 있는 조성주. 그러면서 9시 쪽 릴레이 채취하고 있고요. 이쪽 해병과 불곰 너무 많은데요. 일꾼 동반하면서 세랄 이제는 좀 직감을 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흙고름까지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고 있는 세랄 하지만 조성주 친구들 불러왔어요.
제재.